안녕하세요. 저는 도너스 캠프 5기 음악 부문 리더, 그리고 이번에 갓 데뷔한 신인 싱어송라이터 신동희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한민국 최고의 천재 뮤지션 정재일님을 만날 예정입니다. 얘기하면서도 실감은 잘 아직 안 나요. 내일이 빨리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뵙고 싶습니다, 정재일님. 내일이 기대됩니다. 긴 밤지 세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에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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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 저 반갑습니다. 예, 예. 저 CJ 나눔재단에서 대학생 봉사단으로 음악 부문에서 대학생 멘토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준비한 질문들을 조금 해볼게요. 천재 뮤지션, 천재 음악가라는 평가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뭐 칭찬이니까 네. 감사하죠, 그런 말씀 해주시면. 근데 뭐 천재는 아니고요. 재주가 많죠. 재주꾼. 재주꾼. 네, 앞으로는 저희가 재주꾼 음악가라고. 옛날에 그 천진소년이라고도 했어요. 천진소년. 잘못 들어가지고. 아, 천재소년이라 했는데. 네. 아, 그래서 좀 그때는 별로. 좋았어요. 아, 천진소년도 네, 네. 좋았어요? 순수한. 아, 근데 지금도 천진소년이신 것 같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천진소년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페셜 멘토님, 우리 정재일 멘토님의 시작은 피아노로 시작을 하신 거죠? 그죠. 처음 만난 악기가 피아노죠. 어머니께서 감사하게도 피아노 학원에 보내주셔서 아주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피아노를 치다가 헤비메탈에 빠졌거든요. 아, 저걸 해야겠다. 그러고 피아노를 버리고 아. 기타를 구해서 막 하다가 보니까 헤비메탈을 하려면 밴드를 해야 되잖아요. 혼자 집에서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밴드를 결성을 하려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음악 잡지에 이런 이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서 밴드를 해봅시다 이렇게 광고를 냈는데 전화를 받고 목소리가 어리니까 그거 근데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네,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러면 욕을 하고 끊었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가야겠다. 찾아가서 내가 기타 치는 걸 보여줘야겠다.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 삼성동의 휘문고등학교 앞에 있는 지하실에 어떤 고등학생 밴드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자상하게 너무 잘한다.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때 밴드를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결성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는 커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 커버를 하다 보니까 작곡을 하게 되고 작곡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맨땅에 헤딩인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중학교 2학년 때 서울 재즈 아카데미라는 음악 가르쳐주는 기관이 처음 한국에 생겼어요. 여길 가봐야겠다 해서 가서 저희 은사님이신 김기표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께 사사를 하고 원일이라는 그 음악 감독이 계세요. 네. 그분이 영화음악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90년대 중반에 그분 영화음악을 많이 돕게 됐어요. 편곡도 하고 연주도 하게 되면서 영화음악 작업이 프로페셔널 뮤지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첫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즈 아카데미에서 알게 된 한성원 선생님이란 분이 계세요. 저를 좋게 봐주셔서 그분 밴드에 또 합류를 하게 됐어요. 한상원 밴드. 유명한 이런. 그 한상원 밴드가 한상원 정원형 밴드가 되고 한상원 정원형 밴드가 나중에 긱스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베이스 기타를 쳤거든요. 그래서 연주가로서도 활동을 하게 되고
좋은 분들을 그렇게 정말 감사하게 운이 좋게 만나게 됐죠. 그렇게 피아노로 사실 연주를 시작하셨고 피아노를 버렸다가 기타를 했고 그러면 지금 혹시 연주하실 수 있는 악기가 몇 개인지 셀 수 있으신가요? 셀 수 있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 얼마 안 돼요? 네, 막 어떤 기사에 막 17개 막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아는 악기가 17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악기가 아니에요. 피아노는 잘 쳐요. 다른 악기들은 이제 작곡가로서 내가 만든 음악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 지금도 뭐 제가 만든 곡들은 베이스, 기타, 피아노 이런 것들은 다 제가 하고는 있는데 딱 그 정도예요. 제가 처음에 여러 악기를 탐구하게 된 계기도 작곡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했던 거지 그 악기가 좋아서 그 악기의 마스터가 되고 싶어서 한 적은 없고요. 아, 그러면 저희 작곡가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많은 악기를 해보라고 추천을 그건 강력 추천이고요. 힙합을 하더라도 네. 피아노를 알고 기타를 알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네. 그리고 어떤 음악을 하더라도 이 앙상블을 경험하는 거는 많이 다르죠. 이렇게 하나하나 늘려갈수록 다음 악기를 익히고 레벨을 올리는데 더 빨라지나요? 피아노라는 악기는 완성된 음악에 가장 가까운 악기이기 때문에 그 악기를 할 줄 안다는 것은 제가 연주를 하면서 완성된 음악을 듣는다는 거잖아요. 더 세세하게 음악을 분석할 수 있게 되고 화성에 대해서도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악기로 넘어가서도 금방 더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기타는 현악기니까 현악기 중에 코드를 그렇게 많이 잡을 수 있는 악기는 기타가 거의 유일하니까 그래서 기타에서 시작하면 많은 현악기로 뻗어나가기가 쉽죠. 아, 그러면 영화 음악 감독님이신데 본인이 쓴 영화 음악 중에서 최애곡을 꼽으신다면? 몇 년 전에 옥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의 피날레 음악. 실례가 안 된다면 여기 피아노로 혹시 조금만 조금 해볼까요? 막 틀릴 수도 있는데 아, 생각났어요. 그 이렇게 귓속말 하고 그때 맞아요. 아니에요? 오, 진짜 보셨네. 네. 이거를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니. 아, 좋은 기억으로. 네. 혹시 그러면 이렇게 음악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다고 하는 터닝 포인트 같은 순간들을 조금 일단 음악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라고 느꼈던 때가 시작이 아닐까 싶은데요. 6-7살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오 많이 어리네요. 네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들었거든요. 이게 뭐야? 막 그랬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습니다. 진짜 잘 작곡된 음악을 듣고 나서는 아 음악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거 이제 그때부터 뭔가 삶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아 음악 인생의 시작은 그럼 6-7살 때쯤에 음악을 듣게 된 거, 음악이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된 거. 제가 무용을 알게 된 게 두 번째 큰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게 2000년이었어요. 피나바우시라는 독일의 안무가가 계세요. 그분의 작품이 공연이 됐어요. 2000년에 넬킨이라는 작품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직업인으로서 음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막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던 때였는데 그 작품을 보고 벼락을 맞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뭔지 정체를 몰랐어요. 그냥 충격을 받아서 약간 인사불성으로 몇 주를 보낸 것 같아요. 아, 그 충격의 여운으로.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양한 장르, 예술 장르가 있다. 예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순간이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직업을 잘못했겠어요. 아 진짜요? 네, 무용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늦지는 않아요. 엄청 늦었죠?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아쉬워라. 제 진심이시라고 믿겠습니다. 제2의 정재일님을 꿈꾸는 많은 저희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좀 부탁을 드릴게요. 뭐 감히 제가 조언이라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지난 날들을 돌이켜 봤을 때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게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기억이나 어떤 편린들, 그것을 학습하는 순간, 태도, 이런 것들이 내 삶의 큰 자양분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러하고요. 음악을 직업으로 하더라도 다른 것에 대한 학습이나 열린 마음, 그런 것들이 음악만 집중하는 것보다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런 지점을 잃지 않으려고 저도 지금 노력하고 발버둥 치면서 사는 것 같고요. 한번 그런 지점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쭤보시는 순간 저는 수많은 우리 멘토 멘티들의 네라는 대답이 들렸거든요. 네. 음악 천재라는 그런 타이틀만 보여져서 그런 이미지로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다양한 오늘 말씀 나누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아우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불러주셔서.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한테도 잘 정리해서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혹시 사인을 네, 네. 네. 아. 네. 전 이게 없어요. 사실 저도 그 재즈 아카데미에서 1년 이론을 배운 게 전부고, 학교에서 배운 건 없어서 이렇게 학교를 가면 좋다, 유학을 가면 좋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니까 모르겠는데요. 제가 학습할 때보다 지금 학습 도구가 너무 많아서 혼자 할 수 있는 클래시컬한 음악을 할 게 아니면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음악을 많이 듣는 거겠죠.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저도 그렇고 다른 동료 선후배를 봐도 그렇고, 결국은 카피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것 같거든요. 모방하고 모방하다 보면 학습이 되고, 그게 몸에 쌓이면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건데, 결국 남는 것은 모방하고 많이 많이 듣는 거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전이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행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음악인으로서 망하지 않으려면 새롭기도 하고, 일정 수준의 어떤 것을 꾸준히 내야 되는데, 지금도 거기서 발버둥 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제 나름의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